알카포네는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조직 범죄단을 이끌었던 유명한 갱단 두목이다. 별칭은 엘브런, 동칭 알카포네, 뺨에 흉터가 있어 스카페이스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뉴욕 출생 카포네의 부모는 1893년 나폴리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그는 1899년 뉴욕에서 태어나 빈민가에서 살았다. 이미 소년 시절부터 악명 높은 파이브 포인츠 갱단에 들어가 범죄를 일삼았으며 금주법이 발효된 1920년 21세 때 시카고로 옮겨 밀주, 밀수, 매움, 도박 등의 불법 산업으로 순식간에 돈을 벌었다. 특히 이탈리아계의 갱단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카포네는 그 대표적인 두목자리를 차지하고 암흑계에 군림했다. 시카고의 정계인사와 경찰을 매수, 1927년에는 1억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렸다. 1929년 2월 성 발렌타인 데이, 대학살 등 수많은 폭력 살인 사건을 폐위에서 지휘했다. 1932년 탈세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1939년 석방위에는 마이애미에서 조용히 지냈다. 1932년 투옥 직전에 그는 매독에 걸리게 되는데 당시 매독은 불치병으로 치명적인 성병이었다. 1917년 비엔나의 신경과 의사 율리우스 파그너폰 유아웰그는 말기 매독 환자에게 말라리아 원충을 주사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성공할 경우 이 방법은 너무나 효과가 좋았다. 매독에 대한 모든 치료는 1940년대 페니실린이 개발된 뒤로 자취를 감추었다. 고맙게도 매독균은 거의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페니실린의 내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알카포네는 잔인한 성격과 다르게 심각한 주사 공포증이 있었다. 그가 생존 시에는 페니실린까지 개발된 상태라 주사를 맞으면 매독이 치료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그는 주사 맞는 것이 두려워 죽음을 택한 꼴이 되었다. 그는 끝까지 주사를 거부하고 1947년 1월 25일 오랫동안 매독을 앓은 후유증으로 뇌출혈과 폐렴이 발병해 사망했다.